시22편 1절로 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천상천하의 유일무이하신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하여 그 누구도 왜 그렇게 행하냐고 질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시고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로 인간이 하나님께 던지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은 대답 없는 메아리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해요.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나요? 왜 마귀가 시험하도록 하셨나요? 거의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한 번쯤 이 질문을 꼭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대답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좁은 소견으로 변명을 하려고 예를 씁니다. 아,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마귀로 시험하게 한 것은 인간을 꼭두각시로 만들지 아니하고 자유의지를 주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갈 것이냐 안 따라갈 것이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설을 붙이지만은 그러나 석연치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질문은 꼬리를 물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유독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유대민족을 선민으로 삼으셨나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를 가나안에 심기 위해서 가나안에 있는 일곱 민족을 남녀노유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왜 가나안의 일곱 주민은 다 죽이고 유독 아브라함 후손들만 그곳에 심으셨나요? 그 질문에도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지 당황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신명기 7장 7절로 8절에는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유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야훼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시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독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만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그렇게 돌봐주시고 가나안에 심으시고 가나안의 일곱 민족은 다 박멸하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조그란 소견으로 해설을 붙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혈통을 만들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음란하고 방탕한 가나안 칠족을 다 싹 멸하시고 그게 순수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혈통을 가진 유대민족을 세워서 인류 구원의 길을 예비하려고 하셨다. 이건 우리의 설명입니다. 그래도 석연치가 않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의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고난당하면서 6시간 매달렸을 때 마지막 주님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처절한 부르짖음이 골고다 산을 메아리 쳤습니다만 하늘에서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시편 21편 1절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외쳐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왜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600만 유대민을 참혹하게 학살하도록 침묵하셨나요? 이것은 사람들이 늘 묻는 질문입니다.
오늘날 유대민족들에게 예수를 믿으러 가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2차 대전 때 유럽에 있는 600만 유대민족이 참사를 당할 때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냐?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변호사가 되려고 노력하지만 시원한 대답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로 25절에 빌라도가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는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유대인의 대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는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죄를 유대인과 그 후손에 돌리라고 했으므로 그 후손 600만 명이 하나님의 처형을 당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이 공의를 실천할 때는 그 외아들 예수님이라도 인간의 죄를 짊어졌을 때 가차 없이 처참하게 몸짓고 피 흘려 심판을 받도록 하셨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만 그래도 마음속에 흡족하지는 못합니다. 1944년 7월 20일의 히틀러 암살 사건에 연루되어 게슈타포에게 사형을 당한 괴들러 박사의 수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다. 개인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나는 그것을 믿기 어렵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수십만의 사람들이 공포와 절망 속에서 미쳐가는 것을 그대로 놓아두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공포의 풀무불 속에 떨어져 우적거릴 때 손끝 하나 꼼짝하지 않고 죽게 내버려 두셨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역시 이런 질문 앞에 하나님을 위해 변호사가 되려고 노력하지만 시원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설명할 수가 없는 질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문제를 당할 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다가옵니까? 왜 내가 이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그렇게 외쳐도 메아르쳐오는 소리는 내 질문뿐 하나님의 대답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생각해 보시는 것은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냐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계획과 이해를, 섭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대답에 침묵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유치원 아동이 고등수학을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유치원 아동이 이제 겨우 1, 2, 3, 4, 5, 6, 7, 8, 9, 10을 배운 애가 수학자인 아버지 교수에게 와서 아버지 미적분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지는 야 그런 게 있단다 그러고 말지. 이제 1, 2, 3, 4를 아는 어린아이에게 미분과 적분이라는 고등수학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냥 웃고 말 따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와서 아인슈타인 박사님 상대성 원리가 뭡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 고로 MC 자성 에너지는 질량과 광속의 배수를 한 것과 같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인슈타인이 그냥 알고만 계세요. 뭐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아무리 설명해 준단들 우리 이해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한한 인간의 식견으로 전지하신 하나님을 평론할 때 하나님은 웃으시고 침묵할 따름인 것입니다. 어찌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주의 섭리와 운행을 피조물인 인간이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룻배가 바다를 담을 수 없듯이 인간의 조그마한 가슴에 하나님의 넓은 세계를 다 담을 수가 없다. 바다를 건너가는 나룻배 속에 바다를 담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처럼 조그마한 인간의 가슴 속에 바다와 같이 넓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섭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유한한 시간과 공간의 산물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은 금이 가고 조금 깨진 오래된 물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의 주인은 다른 항아리와 함께 깨진 물항아리를 가지고 늘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왔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그 주인이 깨진 항아리를 버리지 않고 사용하므로 항아리는 항상 주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깨어지고 금이 안 갔더라면 물을 많이 길러올 것인데 우물에서 물을 길러오면서 물이 줄줄 흐름으로 주인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가 미안하다. 내가 온전치 못해 주인께 폐만 끼치는구나. 나로 인해 그토록 힘들게 구한 물이 새어버리는데 아직도 나를 사용해 주시다니. 그래서 하루는 깨진 항아리가 용기를 내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님, 왜 저를 버리고 온전한 새 항아리를 구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이제 별 쓸모가 없을 텐데요. 그 말에 주인은 미소만 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걷다가 항아리에게, 얘야, 우리 지난 길을 돌아보아라. 항아리가 고개를 돌려 길을 보니 길가에 아름다운 꽃들이 한들거리며 피어 있었습니다. 주인은 항아리를 토닥거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아름다운 꽃들이 모두 너희 깨어진 틈으로 나온 물을 먹고 피어난 것이다. 깨어진 항아리는 왜 주인이 자기를 사용하는지 자기만 바라보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깨어진 자기 항아리를 통해서 새어나온 물이 길가에는 많은 꽃들에게 물을 공급해주고 꽃이 피게 해서 주인을 아름답게 해주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시간과 공간의 산물이므로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허허 웃으시고 침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이 안 되니까요. 인간이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지한 상대를 이해시킬 수 없을 때는 그냥 웃고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셋째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문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생겨나고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대답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인생 문제를 걸머쥐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100살에 허락하셔서 주신 아들이 이제 청소년이 되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아버지 시중을 들고 아버지의 친구가 되어 있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그 아들 생각하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외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잡아서 각을 떠서 장작불에 넣어 태워서 나에게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라. 이해가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100살이 되어서 기도응답으로 준 아들을 이제 청소년이 되었는데 잡아서 각을 떠서 내 손으로 장작불에 태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니요. 왜요? 왜? 어찌하여 이런 일을 원합니까? 대답이 없어요.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난처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해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으로 나에게 손해될 일은 안 하신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나는 믿고 순종할 따름이다. 하나님이 절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할 따름이다. 내 아들을 죽여놓아도 하나님께서 도로 살릴 줄 나는 믿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하신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한 것입니다. 믿기만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는 약속들을 바른 자로 돼 그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바른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잿더미 속에서 죽은 죄가 된 아들을 도로 살릴지 그건 모릅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안 것은 하나님은 절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해서 대답받을 수 없는 문제는
어떠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신 하나님, 결과에 선을 주신다는 하나님을 믿고 나갈 도리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수집사님 한 분이 교회 나오는데 목사님 설교가 늘 그게 그기고 그게 그겁니다. 올해 교회 나오니까 벌써 목사님이 아브라함이니 그러면 끝이 무슨 설교가 나오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도 여보 교회는 당신이 나가고 나는 주일날 자연과 더불어 살겠다. 당신이 교회 가서 설교 듣고 목사님 말씀하신 걸 내게 알려주면 서론만 말해주면 결론까지 내가 다 아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오. 부인이 그래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설교만 들으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갑시다. 아야 나는 못 가. 당신 혼자 가. 그래서 그 남편을 집에 두고서 부인 혼자 교회를 갔는데 남편은 그날 부인이 사준 도시락을 들고서 산 꼭대기에 등산을 갔습니다. 산 위에 앉아가지고 따뜻한 햇빛을 비추면서 들을 내다보고 야호 이게 진짜 예배다. 푸른 창공 밑에 높은 산 위에 올라서 자연을 바라보고 야호를 외치고 이게 예배다. 그래 맛있게 점심을 잔뜩 먹고 팔베개를 하고 들어 누워서 하늘을 치라고 있다가 깊은 잠에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깊이 잤든지 실컷 자고 깨니까 한밤중이에요. 천지가 캄캄합니다. 어디로 내려가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아유 큰일 났구나. 오늘 우리 집사람과 교회 예배 갔더라면 지금 좀 집에 와서 따뜻한 이부자리에 잘 걸어가지고서 내가 고집 부르다가 이 고장을 당했구나.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지 모르겠으니 내려가는 길을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벌벌 기어서 산 비탈을 내려오다가 그냥 비탈에 뒹굴었습니다. 그러다가 언덕에 떨어졌는데 천길만길 떨어지면서 나무에 탁 걸리기에 나무를 꽉 잡고 매달렸습니다. 캄캄한데 뭐 천지가 아득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사람 살려라 메아리만 치고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교회 갔더라면 이런 고통 안 당할 것인데 예배드리지 않고 산에 야호하러 왔다가 이 고장을 당하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 살려라 아무 대답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내 혼자 산에 올라오지 않겠으니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려 오냐 살려주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오냐 살려주마. 그러니 너 놓았던 손을 잡았던 손을 놓아버리라. 밑을 내보니까 새카맣거든. 밑에가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 아니 하나님 잡고 있는 나무를 놓아버리면 나는 박살나지 않습니까?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쳤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누가 안 계세요?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캄캄한 밤 하늘을 쳐다보도 땅을 내려다보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나무가지에 매달리는데 왜 손을 놓으라고 했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너무 팔이 아프니까 어찌할 수 없이 팔을 견딜 수가 없어 손을 탁 놔보니까 철썩하고 떨어지는 땅 위에 1m 위에 높은 데였어. 땅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이 왜 손을 놔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는 캄캄한데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도리밖에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가려면 우리의 생활은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절대로 선을 행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나가야지. 하나님 날 깨닫게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 외아들을 잡아서 각을 떠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해 못해요. 하나님은 내가 너보고 이해하라는 말 안 한다. 나는 너로 순종하라고 말한다. 언제 이해하라거나 나는 순종하라고 말한다. 왜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에 나가야 됩니까? 주일날 좀 집에서 쉬어도 되지 않겠어요?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나 너보고 이해하라는 말 하지 않았다. 주일날 교회 나오라고 순종하라 그랬다. 십일조 주님 십일조 나는 다 써도 생활하기 어려운데 왜 십일조 꼭 잡수셔야 됩니까? 왜 십일조 내라갑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나 너보고 언제 이해하라 그랬나? 순종하라 그랬지.
아이고 하나님, 신문 보기도 답답한데 성경은 어떻게 읽어요? 기도가 잘 안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는 목사님이 하게 하고 나는 안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은 나 너 이해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순종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온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고 나면 훗날에 이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묶어서 장작 위에 얹혀놓고 발로 목을 박고 칼로서 목을 찢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네가 내 외독자 외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내놓았으니 네가 나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고 난 다음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하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은 그 고난의 과정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고 순종할 따름입니다. 창세기 37장 28절에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장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내려가는 요셉,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무리 물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잔뼈가 다 자라도록 10년이 넘도록 종살이하면서 수없이 요셉이 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고향 산천 떠나서 왜 내가 종살이해야 됩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나중에 가정총무가 되어 살만 하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참소를 당해서 하늘을 보고 통곡하고 땅을 치고 통곡한들 변명해 줄 사람이 없는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하염없이 감옥에서 2년 동안 썩어갑니다.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왜 이 고통이 당합니까? 하나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죽은 자이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에 구구히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올라 앉았을 때 비로소 왜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자기를 종으로 팔았고 왜 감옥까지 들어왔는지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는 훗날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는 오직 믿음과 순종밖에는 더 구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 지망자가 몹시 추운 겨울 새벽에 면접시험을 치르기 위해 선교국에 찾아갔습니다. 선교국에서는 그 지망자를 보고 새벽 3시까지 늦지 말고 오라고 했는데 새벽 3시에 벌벌 떠면서 추워서 선교부 사무실에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게 쪼그리고 앉아서 무려 5시간을 기다리는데 아침 8시가 되어서 시험관 한 사람이 어슬렁어슬렁 나타나서 한마디 사과도 없이 자 면접을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면접시험이라는 것이 고작 무슨 말이냐면 학교라는 말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이거는 초등학교 학생 1학년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학교라는 말을 적으니까 그 다음에 둘 곱하기 둘은 뭡니까? 넷입니다. 그러니까 면접하는 사람이 당신 오늘 선교사로서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무슨 시험이 이런 시험이냐? 당신 합격했으니까 선교위원들이 내일 모이는데 출석하십시오. 당신은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선교사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시험관은 선교위원회에서 선교사 지망자의 자격이 충분하다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째, 극기 시험에 합격했다. 추운 날 새벽 3시에 오라고 했는데 아무 불평 없이 벌벌 떨면서도 새벽 3시에 나왔으니 극기 훈련의 시험에 합격했다. 둘째, 그는 시간을 엄수했다. 그는 신뢰와 약속의 시험에 합격했다. 새벽 3시에 오라고 하니까 꼭 3시에 왔으니 그는 신뢰와 약속의 시험에 합격했다. 셋째, 5시간을 기다리는 인내의 시험에 합격했다. 혼자 벌벌 떨며 5시간을 기다리고도 불평했으니 인내의 시험에 합격했다. 넷째, 어린아이 시험 문제로 시험을 보았는데도 기분 나쁜 표정을 한번 짓지 않으시니 겸손한 시험에도 합격했다. 우리가 요구하는 선교사로서의 자격 요건을 다 갖추었으므로 기꺼이 선교사로 보내기를 추천한다. 이 선교 지망생은 너무나 바보 천치 같은 질문을 당하였으나 그대로 순종한 결과에 그 속에 엄청난 실제 시험이 들어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아침 새벽 3시에 오는 것이 얼마나 춥습니까? 극기 훈련에 있느냐, 극기 할 수 있냐 없느냐를 시험해 보라고. 5시간 기다리는데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나 인내하는 시험에 합격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시험 질문을 하는데 화가 날 것 아닙니까? 겸손히 대답했으니 겸손한 것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모든 행위대에는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시험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할 시험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시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합격하느냐 안 하느냐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삭을 바치지 않은지 모르면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했습니다. 순종과 믿음으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의문이 삶 속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 선이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시고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고 인지하신 것뿐입니다. 시편 23편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릅니다. 바람 부는 날이나 고요한 날이나 어두운 날이나 밝은 날이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잘 살 때나 못 살 때나 전쟁할 때나 평화할 때나 어떠한 지경에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환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지만은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하시더라도 종국적으로 우리가 믿고 순종만 하면 끝날에 가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합니다. 똑똑히 볼 수가 없어요. 주님 만나는 그날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제가 불광동에서 겨우 천막교회로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몇몇 모였을 때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권사님의 외아들이 연못에서 수영을 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천지가 무너진 것 같습니다. 겨우 교회가 이제 설만한데 그 교회에서도 가장 열심히 나오고 그래도 흥금께나 하는 권사님의 외아들이 여름에 수영을 하다가 연못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나의 옷을 붙잡고 매달려 울면서 왜 내 아들이 죽었습니까? 내가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헌금도 했는데 왜 내 아들이 죽었습니까? 왜 내 아들이 죽었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목사님. 왜 내 아들이 죽었습니까? 내가 물에 뛰어들어가 죽고 싶어요. 그때는 진짜로 내가 물에 뛰어들어가 죽고 싶어요. 왜? 그 권사님 질문만 왜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 어찌하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교회 이제 될만 하려고 하는데 교회 무너뜨리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왜 이 권사의 외아들이 죽었습니까? 하나님 대답 안 하세요. 하나님 대답 안 하세요. 지금까지도 대답 안 하십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반드시 천당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환하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간의 좁은 생각에 하나님이 설명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절대로 좋게 하는 분이요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한 것을 믿고 순종하라.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종국적으로 선하게 될 테니 눈 딱 감고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다 이해하려고 합니다. 설명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설명 들으려고 하지 말고 종국적으로 하나님은 선을 주실 테니 믿고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참된 크리스찬이란 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믿고 순종하고 감사하는 것이 진실한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폴 틸리히는 고통의 깊이는 진리의 깊이로 향하는 유일한 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인내한 고통은 인생의 깊은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물로 이끄시는 것은 물에 빠져들이기 위함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절대 선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좋은 의도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환희 크로스비 여사가 작곡한 찬송이 많습니다.
그녀는 출생 6개월 만에 의사의 실수로 소경이 되었으나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운명을 탓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녀는 간증 중에 내 육신의 눈은 감겼으나 영의 눈을 쓰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지은 찬송 중에 우리가 많이 부르는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애창하는 찬송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듯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내내 인도하실 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제가 살아계신 것과 저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할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관하여 우리가 이해 못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의 섭리는 종국적으로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웃음이 올 것을 우리는 믿을 따름인 것입니다. 1930년대 미국에 대공황이 몰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클레어란스 데로라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법률가 출신인데 무신론자의 무정부주의자였었습니다. 미국이 경제공황에 빠지자 그는 자기의 무신론을 설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여러분 이 사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여 데모와 무장폭동을 일으키도록 부추겼습니다. 하루는 그가 흑인들을 모아놓고 무신론 강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꿈도 잃었고 재산도 잃었고 노래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소리치는데 갑자기 저 뒤에 노인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 박사님 저는 노래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레란스 박사가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 증인이 되었는데 노래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묻자 그 할머니는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왜 내 노래가 할 수 없나이까? 예수님이 날 사랑하심으로 나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고 사람들이 외치면서 그 강연의 장소의 분위기는 좌절과 포기에서 희망과 소망의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의 무신론 강의는 낭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대경제공황에서 이런 것 있는 것 다 잃어버리고 절망에 처하고 노래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노래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사랑 안 하면 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랑에 대한 의문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외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저렇게 몸짓고 피 흘려 척 늘어져 있는 것을 보십시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인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죽을 수 없는 분이 우리 대신하여 죄인이 되고 질병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걸머지고 매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아무 잡히는 것 없고 내 아길 칠흑같이 어두워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나에게 해를 당하지 않게 할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막대기로 구원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은 이상은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리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선한 것이므로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좋을 때는 웃고 찬양하고 어려울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은 것을 알고 사랑은 결코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저렇게 하실까? 왜 내게 이런 시험과 환란이 다가올까? 왜 내가 고통을 당해야 할까?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너무나 많고 또 하나님은 영원을 두고 우리를 섭리하시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일일이 설명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 따름이 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자꾸 불평, 원망, 탄식, 질문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궁극적인 절대 선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서 나갈 때 끝에 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보여주시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그러므로 늘 주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길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고 찬미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순종하고 믿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